보통채권은 두 가지 속성이죠. 하나는 예금과 같은 확정금리의 속성이 있고 두 번째는 가격.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됐을 때 매력적인 것은 국채고 통상적으로 정책금리보다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포커스가 아니라 경기 둔화에 포커스가 돼야 된다.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지금 사실 올 초서부터 채권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네네. 지금 채권 투자 할 만한 때입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네. 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우리 그 ABCP 같은 이슈도 발생하고 특히 회사채 금리가 이제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고 하는 건 이거는 사실은 경기 침체로 갈 때 아주 전형적인 국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크레딧 몰드보다는 국채를 투자할 타이밍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회사채는 지금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투자하기가. 그렇죠. 갈수록 경제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리스크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분야의 전문으로 하시니까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고 지금 사실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채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 국채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지금 채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보통 채권은 두 가지 속성이죠. 하나는 예금과 같은 확정금리의 속성이 있고 두 번째는 가격. 금리와 반대로 가는 가격의 속성이 있는데 지금 많은 채권에 관심을 가지는 분은 어떤 그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속성보다는 채권이 주는 확정금리에 좀 더 많이 이제 예금보다 매력적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십니다. 네. 지금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주식시장보다 훨씬 큰 게 이제 채권시장이긴 한데 그렇죠. 대신 일반인들이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네. 어쨌건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된단 말이죠. 이거는 네. 주식시장에는 안 좋아요. 네. 예, 그게 여러 가지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실적을 나쁘게 하고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채권시장에는 이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네. 뭐 지금 방금 일단 제 그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좀 약간 좀 정의를 필요한 것 같은데 채권시장은 국채와 국채가 아닌 물건, 회사채 물건을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됐을 때 매력적인 거는 국채고 회사채는 디폴트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는 좀 회피를 하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국채를 갖고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채는 이론적으로 경제가 나빠질수록 더 매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표현이 이런데 제가 이제 보통 국채를 기준에 들 때 채권이라는 게 마치 산 정상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효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은 오늘 현재 국채 금리가 예를 들면 4%다. 그럼 여러분은 국채를 투자하게 되면 이미 4%의 수익률을 확보를 하는 거죠. 확보를 하고 만약에 경제가 나빠지면은 이 경제가 나빠지는 이 계곡 깊으면 깊을수록 이 산 정상에서 굴린 눈덩이는 더 커지게 돼 있죠. 따라서 주식과 반대로 사실은 경제가 나빠지는 건 채권 시장의 새로운 불마켓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지금 채권 시장 일단 우리가 이 금리와 관련된 환경을 좀 한번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보더라도 연말까지는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내년도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공포심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건데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러나 어쨌건 그 다음에는 다시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이러한 그 생각이 일단 맞는 건가요? 그리고 맞다면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지 채권 시장에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금리가 연말까지 올라가고는 초에 걸린다는 게 주로 얘기하는 게 FRB나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이건 정책 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금리가랑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표현을 정책 금리는 이꼬르 경제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정책 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정책 금리가 과도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충격파가 커질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더 많이 깨질 것 같고, 뭐 이런 쪽 얘기인데, 일단은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연준의 점도표,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한 4.4까지 올릴 것 같고, 내년에 4.6까지 전망하는데, 사실 이 점도표를 갖고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금년 말까지 FRB 기준으로 4.25에서 4.5까지 올릴 것 같고요. 그 내년 1.4분기에 0.25, 25bp 정도 올릴 거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가 맥스지 않을까. 그러니까 5% 이상은 못 올리지 않을까? 네. 이게 대부분 생각인 거예요. 네. 5% 넘어가면 진짜 어디 신흥국이 무너지든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조금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연준이 브레이크를 잡는데, 연준 우리가 계속 이제 빅스텝을 가고 있는데, 빅스텝이 보통의 경우는 정책금리를 하고 나면 좀 경제 충격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는데, 이 어떤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은 거에 대한 충격파가 지금 확인이 안 되면서 계속 이제 스텝 다닥다닥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좀 걱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중립금리를, 미국이 중립금리를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즉, 중립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순기능과 경제가 이제 약간 속도가 떨어지는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신 지금 중립금리인데, 현재 중립금리가 완전히 넘어가는 레벨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3.25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올라간다는 건 중립금리와 굉장히 이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경제 충격파가 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내년 초 1.4분기부터는 그 현재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던 거에 대한 경제 충격파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 판단은 내년 1.4분기에 25bp 정도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맥스지 않을까.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의 네. 그 채권 뭐 관련해 가지고 국제적인 이슈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시장까지도 큰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네. 이러한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그 유럽 관련, 특히 영국 관련된 이벤트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여러 방송을 다루어서 우리가 한 번만 다 되짚어 보면은, 결국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영국 신임 총리가 감세안을 발표했고, 감세안을 발표하면 사실은 결국은 영국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고 지출은 여전히 많고, 그러면 그 사실은 그만큼이 이제 그 갭이 커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국채 가격이 폭락을 했죠. 왜냐하면 국채를 앞으로 많이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폭등을 했죠. 가격과 금리는 반대 방향이니까요. 그러면 금리가 폭등하면서 지금 영국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 자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폭증을 하면서 파운드가 폭락을 한 상황이죠. 그렇게 된 상황인데, 아차 싶어서 영국 정부가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 어떤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해서 이제 긴급 국채를 매입을 한다는 정책. 즉, 사실 영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QT. QT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시중에 자금을 회수를 하고 금리를 올린 정책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유턴을 하게 됐죠. 그래서 QE 국채를 매수해준 쪽으로 이제 시장 공급을 하는 걸로 됐는데, 다시 14일까지라서 다시 기존 방식으로 다시 도대로 가죠. 자, 결론은 이게 금리 인상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어떤 전형적인 상황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게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큰일 난다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질문을 안 주셨는데, 우리가 14일 이후에 다시 QT가 재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방금 오기 전에 제가 영국의 독립 리서치 회사 자료를 하나 방금 받았어요. 영국의 기준금리는 아마 지금 현재 2.25인데 내년 말까지 5.0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확 올라가네요. 금리 계속 올릴 것 같고요. 실업률은 3.6에서 지금 5.5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 영국이 금리 인상을 확 올리는 가장 큰 논거는 뭐냐면 파운드 폭락 때문입니다. 파운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하면 엄청난 시장에 충격파를 준다는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큰 그림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90년 후반에 아시안 외환위기 있었고 2008년 리만 사태가 있었죠. 근데 사실 과거의 사태와 지금 사태가 좀 다른 차원인 건 뭐냐면은 아시안 외환위기 때는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아직 건전했었고요. 반면 리만 사태 때는 미국이 건전했는데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중국의 성장 엔진이 돌아가면서 잘 밸런스 있게 잘 회복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 한방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다 금리 인상 때문에 제가 계속 말했는데 정책 금리는 경제 브레이크거든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경제는 그 둔화가 되는데 문제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고 이 브레이크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이유 때문에 브레이크가 너무 과하게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 2년 뒤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심하게 둔화가 될 개연성이 있다는 게 사실 제 약간 개인적인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좀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근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영국 말 그대로 감세 정책을 쓰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쓸 돈은 나가는데 그러면 국채 발행해서 돈 빌려다가 그걸 메꿔야 되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금통위가 내일 있게 되는데 지금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의 지금 금리 상황은? 뭐 사실은 이제 이런 방송에서 사실 한국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 그런가요? 가지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은 걱정인데 또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건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미국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레포트를 하나 지금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원화 약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화 약세 부분도 사실 우리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 이제 원화 약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1% 원화가 절하가 되면 0.06% 정도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가 좀 다른 건 뭐냐. 우리가 지금 거의 1,100원에서 1,400원까지 가다 보니까 혹시나 외환위기로 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을 일각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과거 같은 경우는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외환 투기 세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붙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 모든 통화가 그렇게 다 통화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실효환율을 계산하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실효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는 건 한국 대 미국의 환율만 갖고 계산한 방식인데 실효환율은 우리나라가 거래 상대방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 상대방을 무역 거래 비중을 가지고 그 환율 전체 계산한 건데 그건 사실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정도로 해서 심하지 않고요. 다시 돌아와서 한국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좀 딜레마죠. 딜레마가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환율 갭이 그러니까 저기 한국과 미국 금리 차가 갭이 커지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고 반면 우리가 사실은 미국은 참 걱정이 아니에요. 미국은 펀더멘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경제를 죽였다가 언제든지 의도적으로 다시 부양을 할 수가 있는 아주 건전하게 잘 돌아가는 경제인데 한국은 그런 경제가 아니죠.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가계 부채도 많고 실제로 우리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은 한국의 PEF 부동산 대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딜레마일 겁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경제 펀더멘탈이 약한 측면도 있고 특히나 가계 대출이 많은 상황이니까 결국은 이 상황과 미국의 금리 올리는 거에 중간에 어떠한 절충점을 찾는 게 지금 관건일 거고 저도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우리 자체의 어떤 게 때문에 미국 스탠스의 한 반절 정도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제 좀 그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거시적 경제 환경 악재, 그 다음에 호재가 뭐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이제 끝나는 거 말고는
뭐 하여튼 이런 악재들 가운데서도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봐 주시죠. 예, 지금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가 또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오지 않겠냐, 이런 외환위기와 비슷한 위기가 오지 않겠냐는 건데,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과거와 달리 이제 일단은 우리가 가장 큰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부분인데, 스태그플레이션 부분도 저는 약간은 일반의 요즘 유튜브 방송이나 어떤 나오는 스피커들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거의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점진적으로 이제 그 어떤 물가가 좀 이제 잡히는 시그널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물가 잡히는 시그널들이 한 분기 정도 지나면 본격화로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때 미국의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이런 우려감이 계속 있다고 말씀 주시지만, 네, 사실은 그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은 조금 더 오늘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잡히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때 두 가지 축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서플라이 바틀렉, 서플라이 쪽 사이드고, 그 다음에 디맨드 쪽 사이드인데, 디맨드 쪽 사이드는 지금 각국에서 경제를 확 꺾이고 있기 때문에 디맨드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클리어합니다. 단지 이제 서플라이 쪽 사이드인데, 서플라이 사이드도 최근에 PMI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로 서플라이 딜리버 타임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쇼테이 타임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차를 가지고 있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어느 정도 잡힐 거다. 그러나 경제는 좀 둔화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한국은행이나 FRB가 우리가 진짜 정말 걱정하는 거는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더 계속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는 최악의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현재 예상한 정도의 어떤 금리 인상 국면은 내년 한 1, 4분기 정도가 정책금리가 마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차를 두고 내년 초부터는 좀 우리가 물가가 좀 잡히는 시그널들이 보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포커스가 아니라 경기 둔화에 포커스가 돼야 된다. 그럼 경기 둔화에 포커스가 돼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면은 여러 가지 어닝 충격도 올 것이고, 그런데 채권은 아주 감명해집니다. 그럼 국채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채권을 한다 해도 이자, 회사채 같은 거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회사채 하면 안 되고 국채 중심으로 하자. 네, 맞습니다. 네, 한국이 국채가 됐든 미국 국채가 됐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의 이야기들, 전망이 쏟아져 나오지만 미국은 어쨌든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 정책 이 수단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 나갈 것이다.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잘 마무리가 될 것이다로 이제 보시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주식시장에 저도 여기 여의도 얘기 들어보니까 채권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잘한다고, 주식을 잘 본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이 채권 시장과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전망과 더불었을 때 이 주식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시장의 주류 의견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온다고 하면 주식 지금이라도 50% 깨졌지만 다 터셔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을 계속 좀 하십시오라는 의견은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진입하지 않을 거라는 전쟁이 있을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주류 의견보다는 조금 더 좀 우리가 감내해야 될 시간은 좀 더 길어질 거라 판단되고, 그렇게 보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채권 시장으로 과거에 제가 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1970년 이후에 미국 S&P 500이 바닥을 이렇게 사이클리 바닥 짚고 회복된 기간 시점이 7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7번의 데이터를 지금 모두 확인했는데, 그 7번,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미국의 채권 시장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연준 금리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첫 금리 인하 이후에 바닥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패드 피봇 기대감 때문에 시장 랠리가 갔잖아요. 성장주의지로. 그렇죠. 이제 좀 뭔가 금리 인상 스탠스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렇죠. 근데 실제는 그런 기대감, 스탑을 한다고 해서 일시적 반등할 수 있지만 추세적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냐면 금리 인하, 즉 경기 부양을 하고 해서 금리 인하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올라갔더라가 이게 팩트입니다. 과거의 일곱 번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떨 때는 연준 금리 인상하고 한 달 뒤에 바로 리커버 했는 경우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일곱 번 평균을 내보면 평균 10개월 이후에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올라갔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2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2년 만기 국채 금리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은, 통상적으로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 중에서는 단기 국채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단기 국채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첫 번째는 정책금리. 정책금리 움직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즉, 정책금리가 올라가면 단기금리, 단기 2년 만기 국채금리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같이 가진 않아요. 얘도 시중금리이기 때문에 정책금리보다 시중금리는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중금리가 정책금리보다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하면서 너무 놀란 건 뭐냐면, 2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6개월 전 고점 대비해서 50bp, 0.55 이상 내려간 이후에 바닥을 찍더라. 즉, 미국의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패턴을 간 이후에 바닥을 찍고 주식시장도 올라가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아마 종합편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장단기 국채, 미국의 장단기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가 역전되면은 일정한 시점 뒤에 통상적으로 한 1년 내지 1년 반 뒤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갔더라는 건 너무 잘 이제 아세요. 자, 그러면 제가 대표님한테 퀴즈 드릴게요. 그럼 주식은 언제 바닥을 찍혔죠? 그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는 제껴놓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연준이 그 정책,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스탑하는 그 순간, 그렇죠. 그게 강력한 주식시장 상승의 시그널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예. 아까 다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실제 최근 시장도 그렇게 움직였었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은 저는 제 채권책에도 써놨지만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볼게요. 제가 일단은 10-2년 국채금리가 미국 매크로 경제를 전망하는 가장 빠른 지표고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뭐 전에 제가 2년 전에 방송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10-2가 역전이 되면 반드시 경기 침체 온다? X. 10번 중에 2번 정도는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 질문으로, 지난 70년간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 전에 반드시 10-2가 역전이 됐냐? Yes. 그만큼 중요하다는 데이터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꼭 참조를 하시고요. 보통 10-2 국채 금리가 미국 애들이 경기 침체 확률을 계산할 때 이 역전된 폭이 심화될수록, 그리고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네. 자, 오늘 그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언제 주식이 올라갔냐면은 역전된 게 완전히 풀리고 우상향 된 이후에 주식이 바닥 찍고 올라갔어요. 정말 놀라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장단기 금 역전 현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이 2년 만기 국채는 어떤 걸 함의를 하냐면은, 이거는 FRB 정책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10년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게 우상향 돌아온다는 건 단기 금리가 내려오죠. 네. 단기 금리가 내려온다는 건 FRB가 정책 스탠스를 바꿨다는 함의를 갖고 있는 거고요. 장기 금리는 내려갔던 게 올라간다. 이건 10년만 국채금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선제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얘기는 좀 길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 스탠스가 바뀌고 펀더멘탈이 바뀌었다는 거를 함의하는 게 장단기 금리가 다시 정상적인 우상향 돌아갔다는 의미고, 실제로 과거에 미국 주식을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주식이 추세적으로 올라갔더라.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주식이 바닥을 찍고 추세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금리 인하, 두 번째 2년만 국채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 그리고 우상향인데, 현재는 여기 세 가지
세 곳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시그널들이 하나씩 지표로서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이제 주시장의 추세적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로 예. 이해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3년물, 10년물 중에 어떤 걸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채권. 네. 이런 질문. 예. 일단은 정답 없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각각의 개인적 사정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3년물 국채를 투자를 하고 10년물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만약에 금리가 4%예요. 금리가 2년 뒤에 금리가 한 1%까지 내릴 거예요. 2, 3년 뒤에. 그럴 때 경기가 굉장히 나빠서 금리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장기 국채가 좋아요. 10년짜리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면 금리가 계속 위로 올라가면은 문제는 이 사람 이 10년 투자자는 10년을 버텨야 평가선 없이 이자를 다 챙겨가는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반면 3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는 설령 그런 금리 올라가더라도 3년까지 버티면 연 4% 이상의 금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단기 채권은 유동성이 매력적인데 수익성은 좀 약하고 장기 채권은 유동성은 약하지만 수익성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의 투자자들이 나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돈 어느 정도 둘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성향과 그 돈의 성격. 맞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 어렵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채권은 일단 용어부터가 좀 우리가 낯설어서 예전에 저도 떠올려 보면 예전에 그 뭡니까 하일드 아니 뭐지 그 하일드 채권이 우리 이야기하면서 많이 네. 그 무슨 그 지표와 관련한 예, 용어들 때문에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하여튼 채권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전반적인 상황을 좀 바라봤고요. 하여튼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채권으로 바라보는 어떤 경기 침체 뭐 이런 어떤 이슈를 좀 왜냐하면 채권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 재미있는 주제하고 이렇게 엮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채권에 대해서 좀 쉽게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네, 아이템을 좀 같이 의논하시죠. 네. 네. 네, 이제까지 GB 투자자문 마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